XSFM입니다. PODERA 중후한 스모크, 그리고 초콜릿 향.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창원에서 오셨다는 강태규 씨의 사연입니다. 안승준 군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와주신 분의 사연이라고요. 강태규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애청자 강태규입니다. 요파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애인님을 좋게 만든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1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구미에 살던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던 우리는 주말에 서로 오고 가며 사랑을 키워가던 중, 아, 사랑을 키워간다는 표현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네. 재혼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보통. 네. 사랑을 키워가던 중 네. 수명이 다 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사랑은 컸는데. 아까비. 뭐 이렇게. 나는 병사하는. 네. 사랑을 키워가던 중 창원과 구미에서 가볼 만한 곳이나 맛있는 집은 다 다녔다고 판단하여 부산에 마블링이 죽이는 참치 대뱃살을 파는 참치집이 있다고 부산에 같이 놀러오면 사주겠다던 회사 형의 말이 생각나서 처음으로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연애 중에 부산을 갔다. 네. 이런 얘기죠. 설렜습니다. 창원과 구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간다는 것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창원과 구미에 사는 사람들이 연애를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설렌다는 곳이 부산이에요. 얼마나 걸리죠?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냐면은 우리 저 부천에 유면상 PD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결혼한 지 막 6년 됐는데 인천 처음 가본다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아, 그 정도인가요? 예. 6년이면 걸어서 갔어도 100번은 갔을 겁니다. 아무튼 첫 부산 여행을 간 우리는 부산을 팟캐스트 시대를 들으러 갔습니다. 네, 써 있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부산은 팟캐스트 시대를 들으러 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행을 갔는데 어떠한 그 스포츠 경기나 공연을 보러 가면 보러 가자고 처음 말한 사람은 그거 보러 여행 간 거죠, 보통. 의례 그렇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사연과 리처드 파커스의 공연, 그리고 목소리로만 듣던 유형과 안승준 군을 실제로 보니 정말 좋더군요. 에이님은 평소에 차로 이동할 때 내가 재미있는 방송이 있다며 조심스레 한두 번 들려줬던 터라 요파 씨를 알고 있었고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 흔쾌히 같이 공연을 보고 즐겼습니다. 즐겼습니다. 이런 말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죠. 네. 어떻게 안다고. 다음 공방을 보러 가자고 했으니 즐긴 게 확실합니다. 멱살 잡히고 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보통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는 분들이 이런. 꽂혔나 보다. 네.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인도 받고, 사인 받은 걸로 다음 해 짤막하게 소개도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완전 덕후라고. 제가 이분이 걱정돼서 이미 한번 경고를 드린 적이 있단 얘기입니다. 네네. 예. 사인회 때 이제 아 완전 덕후시네요라고 한 기억이 나요. 맞아요. 누군가한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UMC의 덕후였어요. 그 UMC 오래된 CD를 갖고 오셨을걸요? 네. 음반을. 아마 네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 UMC 스타일로 완전 덕후시네요라고 네.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방을 보고 맛있는 참치회도 먹고 하여 첫 부산 여행을 즐기다 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 일이 바빠져 반년 가까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저를 위해 A님이 매주 내려와 주어 정말로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도시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창원에서 부산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구미에서 창원을 매주 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네. 아마도. 예. A님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마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팅했던 그날. 어떻게 될까요? 대전에서 요파시 공개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난 이런 남자랑 안 사귈 거예요. 참고로. 저희는 대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구미에서 대전은 얼마 멀지 않으니 막 갖다 붙이고 있죠. 공방을 보고 다시 구미로 와서 소개팅하는 장소에서 저녁을 먹으면 좋겠다 싶어 얼른 예매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당일치기였지만 대전 여행은 참 즐거웠습니다. 여행이 아니죠? 네. 서대전역 사거리 근처에서 맛있는 닭도리탕을 먹고 공방을 보러 갔습니다. 부산에서 보이던 몇몇 분들이 보이던 분들이 몇몇 보이더군요. 신기했습니다. 물귀신이죠. 네. 덕후는 나뿐이 아니다. A님도 신기하더군요. 신기한 것인지 한심해한 것인지. 그렇죠. 녹음본에는 안 들어간 내용들이나 이벤트가 있어 이 맛에 공방 오는구나 흐흐 하면서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관람이 끝나고 구미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면서 재밌었다고 다음 공방도 가자고 하니 애인이 그냥 웃더군요. 이때부터 커가던 사랑이 늙기 시작했죠. 커가던 사랑이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물론 이야기가 더 남아있습니다만 네, 결론만 얘기하면 애인님과 강태규 씨는 여기 있어요. 네. 네. 모르죠. 사연 보내고 나서 이제 A님이 결정했어. 우리 사랑은 늙어 죽었어. 터져버렸다. 아무튼 A님이 그냥 웃으셨습니다. 이제 강태규 씨, 이런 분들이 가끔 종종 있으시죠. 웃었다고 생각하는. 왜냐? 울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기분이 나빴으면 분명히 나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은 건 쓴 웃음인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여서 넌 웃었지 않느냐. 언제나처럼 황홀했습니다. 네. 그렇게 연말을 요파 씨와 함께하고 2018년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봄도 왔겠다. 애인님에게 다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달걀과 사이다를 먹으며 어디든 가자고요. 요즘 기차 이거 아직 팝니까? 네, 팔 거예요. 팔아 드릴 거예요? 지방러인 저희는 서울에 한번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생각났고 또 서울에 사촌형이 살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줄 겸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모든 여행이 다른 이유를 앞에 대죠. 네. 사촌형 당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실 사촌형은 네. 강태규 씨 보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네. 봄이지만 약간 쌀쌀했던 날씨에 저희는 첫 목적지인 구로어 아트밸리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어요. 공개 방송을 네. 네, 특별히 서울에 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첫 여행으로 갈 곳이 구로 아트밸리인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네. 네.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하고 싶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연이 왔어요. 네. 200회 201회 공개 방송을 꼭 보고 싶었던 우리는 미리 예매에 성공했거든요. 서울은 지방보다 예매가 힘들더군요. 역시 서울. 자, 사촌형은 실종됐습니다. 오늘 네. 네. 재밌는 사연들과 서자영님과 신현이와 김루트의 공연, 유정식님의 공연도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공연 순서를 외우고 있어요. 네, 커피도 잘 받았고요. 사촌형을 만나서 밥 사줘서 먹고 왔습니다. 즐거운 서울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시간이 원래 이렇게 빠른 건가요? 이렇게 데이트라는 것이 이렇게 분기별로, 계절별로. 물론 뭐 중간에 잘 지내고 계셨겠죠. 저는 본가가 광주고 애인님의 친한 회사 언니가 광주 지점에 계셔서 이런 경우 이제 나도 아는 언니 있어 그러면 진짜 친해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냥 그런데 친하구나. 광주 지점에 계셔서 광주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되게 이제 말투가 우연이라는 듯이 말씀하세요. 맞아요. 요파시 공방이 광주에서 한다길래 들렀습니다. 어차피 광주 가는 길인데 공연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서 봤습니다. 맨 앞줄은 어차피 마음가짐으로는 예매 못합니다. 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네.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맨 앞줄. 아까 저희 지금 그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요파 씨하고 그 아실 공개방송 예매를 시작을 하면서 예매 시작 시간이 뭐 오후 2시였나 그랬을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야, 야구 플레이오프 2시에 예매하더라. 그때 하자고. 그래서 2시에 열었던 거였어요. 잘 못 보고 있다가, 민정수석하고 저하고 2시 1분에 창을 열었는데, 이렇게 쭉 돼 있었죠. 그때 이미. 여기 지금 저희 눈에 들어오시는 당신들은 1분 안에 포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연히 맨 앞줄에 사? 맨 앞줄에 앉아서 봤습니다. 애인님은 졸더군요. 이제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요. 살짝 깨우긴 했는데 피곤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처음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공방을 보고 지인을 만나 왜요? 맛있는 남도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즐겁게 광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은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긴 여행을 할 때는 공연을 보고 나면 모든 여행이라는 게 네. 공개 방송을 보고 밥을 먹은 만나고, 것에 지나지 않아요. 네. 친구 자기네 이제 친구도 만나고 본인은 잃을 게 없어요 지금. 네. 다음 여행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이 될 것 같았지만 뜻대로 안 되더군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역보다는 터미널이 가까워서 버스를 타고 갈 듯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티켓팅이 오픈돼요.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파트너분을 저희가 해방시켜드리는 건 방송을 그만두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어떤 글 쓰는 방식에서 어떤 과시욕이 드러나네요. 뭔가 반전이 있다. 너네들이 아무리 이걸 읽는 동안 나를 놀려도 네. 나는 결혼했다. 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큰 반전을 쓰는.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 애인님과 아내분이 다른 사람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티켓팅이 오픈돼요. 좋은 자리는 못 구했지만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실 공방도 예매했습니다. 우리 티켓팅 언제 오픈했죠? 언제 오픈했죠? 우리 12월 10 며칠에 오픈했는데. 그러니까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와 계신 겁니다. 네. 아내는 요파 씨는 듣지만 그 알씨는 듣지 않습니다. 공방 이야기를 하면 웃다가 한숨을 쉽니다. 혹시나 사연이 소개되면 평소에도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네. 아내는 요파 씨는 듣지만 그 아씨는 듣지 않습니다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요파 씨도 듣지 않는 거죠. 전반적으로 요파 씨를 듣다고 강태규 씨에 믿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은 XSFM을 싫어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총 맞아 죽으면 그분이 쏜 거예요. 오늘 행사 중에. 결혼의 원흉이거든요. 그렇죠. 추신이 있네요. PS. 요즘 아내와 차에서 요파 씨를 들을 때, 안승준 군님이 드립을 칠 때마다 너무 많이 듣지 말고 한 번씩만 들으라고 하네요. 이상하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아내분은 저를 싫어하시네요. XSFM을 싫어하신다기보다 내가 너 때문에 결혼했다. 네 이름이 뭐라고? 안중순? 네. 네. 되게 싫어하고 계실 겁니다. 이상하다고. 저는 그게 좋아서 듣는 건데요. 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강태규 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한 번만 합시다. 그러겠죠. 강태규 씨? 신혼여행 끝에 하신 티켓팅이라서 어디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찾아주세요, 강태규 씨 찾아주세요. 자, 행사장에 와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저기 있는데요. 제래요, 제. 강태규 씨 저기 있는데요. 아니 아내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 아내분 잘못 없어요. 강태규 씨 고개 들어. 뭘 잘했다고? 저기는요. 제가 알기로 첫날에 나갔어요.
신혼여행 안 갔지? 근데 잘 됐어요. 공개 방송의 묘미이기도 하고 직접 청취자가 실제로 있다 하잖아요. 신혼여행 사실 여기지. 이 덕후야. 궁금하니까 직접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저는 좀 반가운데 저의 어떤 드립을 저는 사실 실제로 좀 궁금한 게 제가 어떤 그 딱히 어떤 종특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늘 이날 여태까지 이제 요파실 4년차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이제 잘 받아 넘기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특별히 어떤 특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승준 군의 요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승준 씨가 그거 많이 자꾸 듣지 말라고 하는 그 드립이 뭔지 마이크를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아니 잘 왔어 온 김에. 그러니까 아 시간은 우리 거야. 아내분 우리가 진행 안 하면 진행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아내분 모자이크 처리해 주실래요? 아내분이 싫어하시는 저의 드립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대중미디어의 운명이죠. 예. 한승준 군이 조금 이따 분장실로 오라는 말을 겨우 참고 지금 진행석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신혼여행을 여기로 와주신 강태규 씨 거짓말 마시고요. 선물은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분들은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이런 면인가요? 뭔가 이렇게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어떤 이런 성격? 알겠습니다. 뭐 차차 깨달을 기회가 있겠죠. 네. 강태규 씨. 아내분이 솔직히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그건 당연합니다. 네, 본인이 취향이 네. 아님을 몇 번을 사인을 주셨겠죠. 네. 근데도 그렇게 막 웃으셨다. 그죠. 좋아하셨다. 사실 이 습관은 못 고치고요. 저희가 그 한 명의 고객을 막자고 나머지 고객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 방송은 해야 되고요. 대신에 강태규 씨는 그 아내분하고 같이 가끔 부산에 좀 가십시오. 멀지 않으니까요. 네. 강태규 씨였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